RFFDK 프레임과 O3 에어 유닛으로 커스텀 기체를 조립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O3 에어 유닛 장착 커스텀 기체에 DJI FPV V2 조종기도 사용하고자 할때그 베타플라이트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베타플라이트는 그 구글에서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로 검색하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고 기체의 FC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아직 배터리는 연결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설정을 진행합니다. 사용하시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가면은 이런 모양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UART는 범용 비동기식 송수신기라고 하는데 FC에는 이렇게 송신 TX, 수신 RX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DJI O3 에어 유닛을 어떻게 연결할지 먼저 살펴야 하는데요. O3를 VTX와 수신기 두 가지 용도로 모두 사용하려면 UART 두 곳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FC를 사용했는데 VTX는 1번 UART에 수신기는 2번 UART에 RX에 연결을 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VTX의 송신이 FC의 수신에, VTX의 수신이 FC의 송신에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신호를 보내는 곳과 받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것인데 이게 헷갈려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납땜을 할 필요 없이 커넥터만 연결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도 해요. 시네보 30의 FC도 그런데 이런 걸 사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UART 번호를 확인하고 베타플라이트에 포트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O3의 OSD를 열어주는 것이 여기 환경 설정 MSP이고요. 저는 이거를 UART 1에 했으므로 여길 열어줍니다. 조종기 신호를 열어주는 것은 시리얼 RX 요거고요. 저는 RX2에 연결했으므로 UART2에 여기를 열어줍니다. 저장 및 재부팅을 합니다. 자, 이제 수신기 탭에 가셔서 UART로 수신기를 연결했으므로 수신기 모드를 시리얼 UART를 통해로 설정을 해주시고 DJI FPV V2의 데이터 형식은 SBUS이므로 이것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채널 맵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원래 RSSI 채널 설정도 필요한데 DJI FPV V2 조종기는 IC 신호 강도가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모드 탭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DJI FPV V2 조종기의 옥스 설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과 같이 아바타의 모드를 전환하는 스위치 부분이 옥스1이고요. 다른 스위치 옆에 있는 게 옥스2, 비상정지 버튼이 옥스3, 스타트 버튼이 옥스4, 그리고 C1 버튼이 옥스5입니다. 우선 아밍을 어디 할지 세팅해주면 됩니다. 저는 옥스1에 하였고요. 아바타 기준 M 모드가 아밍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모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에어, 호라이즌, 앵글 모드로 옥스2에 할당하여 세팅했습니다. 별도로 에어 영역을 두지 않고 호라이즌 앵글 모드가 이쪽에 이제 자리하게 하는데요. 이 호라이즌 앵글이 없는 이 부분이 에어 모드, 즉 아크로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제가 이 앞에서 에어 모드가 항상 에어 모드가 되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필요에 따라서 추가 세팅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퍼만 옥스5에 세팅하겠습니다. O3 유닛을 사용하면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OSD 정보가 구글 화면에 다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 명령어를 CLI에 입력해야 됩니다. CLI 탭에 가셔서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포트 번호를 마이너스 1을 하셔서 저는 UART 1에 연결했으니 0으로 요거를 입력을 하십니다. 세이브를 합니다. 이제 OSD 탭에 가셔서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와 배치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인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의 바인딩 버튼을 누르고 에어 유닛의 바인딩 버튼을 눌러서 바인딩합니다. 이어서 조종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바인딩 모드로 만들고 똑같이 에어 유닛의 바인딩 버튼을 눌러서 바인딩을 합니다. 주의할 점이 조종기를 바인딩할 때 반드시 고글도 같이 켜져 있어야지만 조종기가 바인딩이 된다는 점이에요.